기준님. 네. 기준님은 그 고집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응? 기준님,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아니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네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냥 내가 모든 걸다 짊어지고 업고 가면 되지. 뭘 내가 뭔 재주가 있다고, 뭔 꿈이 있다고, 그냥 그러고만 살아? 주어진 일에 그냥 충실히?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싶었는데, 살고 싶어서? 네. 근데 우리 우식이 주님은 평범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걸 본인이 더잘 아시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떠한 힘이 있었던 분이 우리 우식이 주야. 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떠한 자존심, 나의 어떠한 근성 때문에 양손에 떡을 다 놓쳤다 소리가 나와. 지금이 와서 후회한들 뭐 하겠어. 그게 내 양심에 걸리고 내 양심에 찔려서 내가 못했다 소리가 나. 그게 뭐야? 34, 35 요때쯤에. 제가 원래 하던 업무가 이제 물류센터 쪽 운영하는 일이었는데 계속 스카우트제의를 받으면서 좀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갔고. 네, 말씀하신 대로 손에서 일을 못 놔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너무 힘들어져 갖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고 재밌어 했는데 그거를 그냥 놨어요. 작년에 놓고 이제 1년 정도 돼 갖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사무 업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 뭐 매사가 시끄럽고 매사가 힘들고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걱정을 해야 되고 먼저 미리 걱정해서 내가 막아나가는 건 좋다 치지만 너무 내가 그곳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 기주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 어떻게 살라고 사실은 지금 한 우울증 약을 한달 정도 먹고 있어요. 갑자기 한 갑자기가 사람 아니라 때문에, 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우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잘 버텨나가고 잘 넘겨나가야 우식이주가 잘 커나가고 어떠한 곳에서 내가 이름 날리고 살수 있는 분이야. 재주도 참 많은 사람이야. 참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다 써먹지를 못하고 내 기운자를 다 남한테 주고 살아. 어? 내 형제에 대한 애착도 많아. 하지만 내 형제에 대한 복도 없어. 내 부모에 대한 애착도 많아. 하지만 내 부모에 대한 복도 없어. 그냥 혼자, 무조건 혼자 모든 걸다 헤쳐나가야 되시는 분이 기준님이야. 응? 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부모님들이 희한하게 여잔데 여자를 참 많이 의지를 하네. 우식이주를. 응? 네, 엄마가 특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 게 기주야. 그러다 보니 내 어깨는 항상 무거워.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고 모든 걸 내가 다 떠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가장 노릇을 해왔어야 되는 게 우리 기주야. 그러다 보니 나는 항상 일하는 기계 같아. 어느 때 보면 내가 정말 두 손을 다 놓고 그냥 놔버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도 참 많으신 분이 기주님이야. 네. 근데 그내 명줄 하나도 놓지 못하고 내 일손조차도 놓지 못하는 게 기준데, 독하기는 또 무지하게 독한 게또 기주야. 네. 그렇게 독하게 살아서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었어?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나이보다 좀 어리게 보고, 또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일을 할 때는 좀 거친 남자들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일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그냥 더 강한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그거 하나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대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가라앉기는 뭘 가라앉아. 옆에서 조금만 툭 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분이 기준님인데 옆에서 툭만 건들면 쌈닭처럼 달라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이겨먹어야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기준님이라. 맞아요. 어? 제가 1등이어야 돼요. 그래. 그러셔야 되는 분이 기준님인데 어떻게 지금 그 세월을 살아가고 있냐고. 올해 그래. 올 세월에 이동이 들고 문서가 들고 어떠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자리로 나갈 수는 있어. 하지만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빌고 좀 살아. 네. 응? 그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직성이 높은 사람이고 어? 누구보다도 참 촉도 빠르고 저 사람이 어떨지 그건 먼저부터 파악하시는 분이 우리 기주야. 네, 맞아요. 어? 서류를 놓고 본다 치면 그 서류 안에서도 1에서 10까지 딱 떨어져야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기주야.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 정말 도라이 안 된 게 다행이야. 잘 견뎠는데 한 달 정도 너무 힘들어가고 근데 초반보다는 약 먹으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었어요. 그래. 근데 희한하게 우리 기준은 약을 먹으면서도 그 약에 의존을 안 하고 본인의 마음을 의존하고 산다. 어? 내가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 약은 그냥 먹으라니까 하나의 그냥 내가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게 약인 것 같아. 네, 지금 이게 뭐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약은 그냥 약간 보조제 역할. 내가 그래. 텐션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 이걸 올리기 위한 보조제 역할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 네. 본인은 어떤 약을 먹든 어떤 병이 생기든지 간에 참 희한하게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는 게 우리 기주야. 어? 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항상 치이고 사람들한테 항상 뒤에서 안 좋은 얘기만 듣고 맞아요. 나는 모든 걸 다 내가 수수수범해서 내가 그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뒤에서는 내 뒷말만 나와.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맞아요. 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는 까놓고 보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줬지 그 사람을 해하고 악하게 한 게 없거든. 근데 항상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돼서 돌아와. 맞아요. 제일 속상해요. 근데 속상해도 할 수 없어. 없어요. 어. 본인이 선택한 해요. 일이고 본인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걸 고칠한다고 고칠 수도 없어.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점을 보러 다니면 네. 우리네들이 얘기하는 말 좀 듣고 살아. 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이야기하면 좀 듣고 살아. 우리네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어. 네. 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니면 신받으라 소리도 많이 들었을 테고 네. 어? 이 길을 가야 된다 소리도 많이 들었을 테고 네. 내가 그 얘기를 왜 안 하는지 알아? 기주한테는 얘기해봐야 안 할 거니까 그렇지 안 할 거지도 알지만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려버려서 네. 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아 이거다 싶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 절대 선택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 제가 2008년도부터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점집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무당이 됐고 그 친구가 이제 진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진접이라고 한번 와달래요. 그래서 구단을 갔는데 이제 그 친구의 시어머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 받는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근데 거기서 많이 흔들렸던 게 이제 저한테 아이가 있으니까 너가 안 하면 아이가 가. 아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 이모 할머니, 엄마, 그 다음 저 이렇게 내려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냥 버텼어요. 버티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있고 그러면 그냥 한 번씩 힘든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뭐가 보여야지, 뭐가 들려야지, 뭐가 생각이 나야 저 선생님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내가 신을 받기 전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무병을 정말 되게 앓고 그랬다 하면 내가 이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전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선생님. 그 무병을 되게 앓고 어떤 큰뭘 듣고 보이고 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 근데 우리 기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길을 갈아서를 안 해. 네. 이길안 가도 죽이지 않아. 네. 하지만 우리 기주 같은 경우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많이 빌고 아까 살아있는 내 형제들, 내 부모들 우애하고 사는 것처럼 네. 내 조상도 그렇게 우하고 살아. 그러겠습니다. 대우하고 살으란 얘기야. 그래서 많이 빌고 살으란 얘기야. 나를 네.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란 얘기야. 올해 네. 사람이 한명 들어올 텐데 네. 그 사람하고 연자 좀잘좀 지어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아파트 당첨이 된다 하면은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9월 달에 당첨이 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 오래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지나서 다시 만나서 살게 됐어요. 어릴 산지 때 얼마나 됐어?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잘했네. 그래. 올해 그렇게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걸로 인해서 내가 더커 나갈 수 있고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오시라고. 우리 기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내 가정만 안정하면 안정을 찾으면 모든 게 만사 다 형통이라고 그랬어. 우리 기주가 그러고 살아. 내 가정이 편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기주야. 지금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기주님, 네. 40 중반쯤 가서 앞으로 한 5년, 6년쯤 가서 네. 몸에 칼댈 일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 응?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준님이 희한하게 잘 피해나가.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병원을 갔다가 그 병을 알아서 초기에 모든 걸 막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기준님이거든. 나 네. 그렇게 조상네들이 도와주는 게 기준님이야. 응? 그러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좀 많이 좀 빌고 살아. 많이 아셨지? 감사해하면서 그래. 살겠습니다. 그러고 사셔야 되는 게 기준님이야. 응? 그러고 기준님 올해 네. 그 당첨운은 들어와 있어. 그래요. 미리 축하드릴게. 아, 아, 진짜요? 그래. 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아파트 일단은 이제 될거 이제 9월 달에 발표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신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열심히 가정 잘 차려서 그러고 살아. 네. 하지만 내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기준님이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 텐데 미안하지만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뭘 바라지는 말어.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남자애들인데 와갖고 쫑알쫑알거리고 그래줘서 나이가 그래. 있는데도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 욱하는 성격 좀 조금만 사실. 누르고 살아. 아셨지? 응? 네, 선배님.
우리 애기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무서운 얘기 그런 거는 들은 척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참잘 자랄 거야.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 하지만 우리 기준님한테 어떤 효도를 바라고 살지는 마라. 알았지? 응?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살아. 아셨지?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재미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으니까. 응?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해. 저도 다 해본 거라고 그냥 그래. 웃으면서 이제 그래서 같이 사는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집에 애기들이 오면은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네 엄마가 더 심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그러고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 그렇게 네 살면 돼. 아셨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뭐가 있으려나 그냥 좀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새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었던 게 있었고 그 사람 너무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그건 평생 따라다닐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올해 좀잘 마무리되고 잘 네네 쳐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항상 내 조상은 좀 위하고 살아. 예 아셨지? 그러잖아 또 며칠 전에 돌아가신 고모가 꿈에 보이긴 했었는데 웬일이지 그냥 그러고 말았었거든요 좋은 일 있으니까. 좋은 네. 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되게 좋은 일인가 봐요, 선생님. 그래 좋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좀내 조상을 위하고 살고 내가 네. 비는 것만큼 기준님은 그만큼 덕을 보고 복을 받고 살 거야. 제가 빈다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될까요? 미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빌면서 참선하는 것도 비는 거고 네.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덕을 쌓는 것도 비는 거고 구슬하는 것도 비는 거야. 어? 근데 우리 기준님은 참선을 하면서 비는 것도 응? 미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좀 스트레스 좀 풀어나가란 얘기야. 그러면 제가 저희 외갓집 자체가 불교셔서 스님을 뵈러 가는데 한 번씩 가서 절하고 그러고 그래요. 올까 봐요.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시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도 찾아야 되고 그러시니 그렇게 대우도 해가면서 빌고 사셔. 아셨지? 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왔다 가면 눈물바람일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가지 마. 왜 첫판부터 울으려고 그래? 하지 마. 네, 아셨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